아내 맛에 출연 중인 황소원 43위 재산 규모를 공개했다. 17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 맛에는 황소원과 진화 26 부부가 재무 설계를 위해 상담사를 찾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황소원은 재무 설계사에게 현금이 별로 없다. 돈을 모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7%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고민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재무 설계사는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설명해달라 요청했고, 황소원은 아파트 두 채, 빌라 두 채, 전원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네 채는 경기도권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 채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였다. 다만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 느낌에 너무 적다. 미스코리아 시절부터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 내 중국 친구들을 보면 한국에 와서 건물을 사고 간다. 위험한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재무 설계사는 황소원에게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한다. 종잣돈을 늘리는 건 능사가 아니다. 행위는 있지만 목적이 없다. 불안했던 일들만 떠올리며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아내 맛의 진화와 출연하고 있는 황소원의 일상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7월 황소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샵홈앤 쇼핑 샵 놀러오세요 샵 여러분 샵과 샵 소통하고파요 샵 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며 일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몸을 카메라 쪽으로 기울이고 셀카를 찍고 있다. 특히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미모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황소원은 올해 나이 44세인 배우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난 2003년 싱글 앨범 So One No.1로 데뷔하며 아름다운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 색즉 시공, 헤어드레서, 여기는 어디냐? 등에 출연하며 연기로도 발을 넓혔다. 그는 최근 남편 진화와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내의 맛은 대한민국 셀러브리티 부부들이 식탁에서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라이프를 찾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시청자들을 찾아오고 있다. 방송 출연으로 황소원은 남편 진화와 18살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출연 직후 진화는 아이돌 같은 비주얼과 더불어 하얼빈 지방의 대규모 농장 사업가, 집안의 2세 겸 CEO라는 재력을 자랑해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진화는 올해 26세로 지난 2018년 황소원과 결혼 소식을 알렸다. 또한 그들은 지난해 12월 3.32kg의 건강한 딸을 출산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맛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전파를 타며 이혼설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황소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제가 이 결혼을 위해 40살까지 기다린 사람이다. 제가 쉽게 놔줄 것 같냐고 단호하게 이를 부인했다. 한편 황소원은 남편이 남들이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감사하다고 진화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황소원은 올해 나이 44세인 배우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난 2003년 싱글 앨범 So One No.1로 데뷔하며 아름다운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 색즉 시공, 헤어드레서, 여기는 어디냐? 등에 출연하며 연기로도 발을 넓혔다. 그는 최근 남편 진화와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내의 맛은 대한민국 셀러브리티 부부들이 식탁에서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라이프를 찾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시청자들을 찾아오고 있다. 방송 출연으로 황소원은
남편 진화와 18살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출연 직후 진화는 아이돌 같은 비주얼과 더불어 하얼빈 지방의 대규모 농장 사업가 집안의 2세 겸 CEO라는 재력을 자랑해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진화는 올해 26세로 지난 2018년 함서원과 결혼 소식을 알렸다. 또한 그들은 지난해 12월 3.32kg의 건강한 딸을 출산하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맛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전파를 타며 이혼설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함소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제가 이 결혼을 위해 40살까지 기다린 사람이다. 제가 쉽게 놔줄 것 같냐고 단호하게 이를 부인했다. 한편 함소원은 남편이 남들이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감사하다고 진화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진화가 산후 우울증을 고백했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말이야 아내의 맛에서는 함서원 진화 부부의 첫 부부 싸움과 갈등 그리고 해결을 위해 상담소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함서원은 최근 잦은 부부 싸움 후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며 진화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하지만 진화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진화는 독박 육아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함서원의 노력은 계속됐다. 그는 진화의 한국어 학원 앞에 몰라 찾아가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진화는 왜 왔냐고 차갑게 되물었다. 비웃고 두 사람은 부부 싸움을 벌였고 진화는 당신은 진짜 말을 심하게 한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함서원은 진화를 따라갔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후 함서원과 진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 상담병원을 찾았다. 함서원과 함께 상담을 받을 때에는 괜찮다고만 답했으나 이후 의사선생님과 둘만 남게 된 진화는 눈물을 보이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싸울 때마다 내가 부족한 사람 같다.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도 너무 많다. 이 생활이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지친다.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의사 선생님의 공감에 진화는 어렸을 때부터 애정 결핍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도 일하느라 바쁜데 이런 내 상태를 말하는 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스튜디오에서 VCR을 통해 남편의 눈물을 본 함소원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한 뒤 안타까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한편 함소원과 진화는 18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지난해 결혼, 같은 해 12월 첫 딸을 얻었다. 함소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혜정이 이제 잘 걷죠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 속 혜정은 장난감 유모차를 붙잡은 채 걸음마를 시작한 모습이다. 통통한 볼살에 땡그란 두 눈이 아빠 진화를 뚝 닮은 모습이다. 한편 함서원은 지난 2018년 중국인 진화와 결혼했다. 권나라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스윗한 일상을 공개했다. 그 자체로 스윗한 그녀는 당 충전도 제대로 동생들도 제대로 챙기는 스윗 나라의 매력을 제대로 발산한 것. 무엇보다 혼자일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나란을 보였던 그녀가 새자매의 맏언니. 일 때는 부스터를 달고 움직여 반전 매력을 보여주었고 생일인 동생을 위한 저 세상 케이크로 귀여운 반전 화당미까지 보여주며 시선을 모았다. 지난 20일 금요일 밤 배우 권나라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해 자취 한 달 차 리얼한 일상을 공개했다. 나 혼자 산다의 새로운 무지개 회원으로 등장한 권나라는 자취 한 달 차로 풋풋한 자취 신생아의 일상을 최초 공개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느긋하게 양치를 시작하고
버퍼링 걸린 듯한 매우 느긋한 움직임으로 나란을 보러 등극해 첫 등장부터 반전 매력을 대방출했다. 이어 권나라의 당분 가득한 아침 식사가 공개됐다. 그녀는 초코파이를 시작으로 프렌치 토스트, 딸기찜과 황도, 시리얼과 요거트로 귀염뽀짝하는 달달한 입맛을 선보였다. 특히 권나라는 2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라며 황도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고 황도 택배를 오픈하며 세상 행복해하며 가식 없는 리얼 라이프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 둘째 동생이 반려견 호두를 데리고 권나라의 집을 찾아왔다. 권나라를 오랜만에 본 호두는 심한 낯가림을 보였지만 그녀는 호두를 보자마자 전과 달리 두 배는 빨라진 속도를 보였는데 동생에게는 어안녕나며 얼굴도 보지 않고 인사해 현실 자매의 면모로 폭소를 자아냈다. 권나라는 둘째 동생과 자신의 첫 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시장을 찾아 묘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세 자매가 모여 PC방 먹방을 펼치며 현실 친자매 케미를 보여주었다. 권나라의 엉뚱한 매력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했다. 동생들의 시선을 돌리고 급하게 집으로 와 다급하게 케이크 만들기를 한 권나라. 알고 보니 권나라의 막내 동생의 생일이었던 것. 그녀는 예쁜 와플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으나 생크림이 녹는 바람에 만들어진 저재상 비주얼의 케이크가 완성돼 폭소를 자아내기도. 권나라가 만든 케이크를 보고 살짝 경계했던 막내 동생은 고마워라며 현답하는 센스를 보였다. 세 자매는 뒤늦은 막내 생일을 맞이해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하며 훈훈한 우애를 뽐냈다. 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쏟아졌다. 권나라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호적상 이름을 개명한 사실과 막내 동생이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스태프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는 슬로우 라이프였던 그녀가 세 자매의 첫째 언니일 때는 부스터를 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조되는 모습이 시청자들을 웃게 했다. 또한 권나라의 스윗한 일상도 눈길을 제대로 끌었다. 깔끔한 집에 티 하나 없는 민낯과 인형 비주얼이 그것. 스윗나라의 면모로 금요일 밤을 접수한 권나라의 모습에 시청자들. 얼굴도 예쁘고 꾸밈없는 모습까지 매력 폭발. 자취 축하한단 말에서 가해서죠. 케이크에 저렇게 많은 생크림은 처음 봐. 짱 웃겼음.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권나라는 차기작을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로 확정 짓고 본격 준비 중이며 극중 박세로이 박서준 분의 첫사랑이자 경쟁사 직원인 오수아로 변신할 예정이다.